이곳이 위암이랍니다. 도봉산 위암. 다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위암이. 예, 우이. 우이동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길로 올라가 보죠.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도. 위암. 예, 이렇게 있네요. 지금 올라가 보죠. 우이암에 이게 올라가는 쪽이 이게 인터넷만 보고 블로그만 봤는데 바위가 있네.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우이암인데 올라가겠습니다. 자, 길이 바위가 많은 건 아닌데 이게 바위가 있군요. 이게 위암입니다. 이게 위암. 그러면은 올라오죠. 여기까지 오는데 약 이리저리 시간이 1시간 20분 밑에서 1시간 2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야, 위암에도 바위가 많네. 여기서 보는 아래는 이제 여기 위암이고 창동, 도봉, 아니, 저기야, 설악산인가? 저쪽. 그렇습니다. 일단, 둘러보고, 예, 네, 올라가 봅니다. 처음이네, 여기도. 산계기 한번 내려오르는 것 같고 이렇게 됐네. 이게 어추 위암이구나. 이게 위암이야. 옆에서는 이렇게 생겼네. 위암이구나. 좀 더 올라볼까. 불암산인가, 불암산인가, 헷갈리네, 저기가. 위암을 위로 한 번. 아, 이렇게 됐네. 아, 이렇게 됐어, 지금. 위암 밑이 이게 바위이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철랑간이 있구만. 예, 여기입니다. 중간쯤이구나. 예, 위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다 왔다는 얘기구만. 위아 밑에 산행길 난간이 있고.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좀 더 보죠. 아래서 보는 위험 이렇게 생겼고 좀 더 가서 옆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제일 잘 보이는구만. 다시 가서 보고 마무리하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라. 아유. 안 움직여. 자, 그럼 올라가 보자. 고양이는 뒤로 하고. 자, 여기가 이제 처음 왔는데. 고양이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야, 졸려야. 자, 고양이도 보고 그러면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오늘 이 위동쪽으로 처음인데, 야, 이렇게 돼 있구만 이거 지금. 일단은 저걸 보고 2층은 이거네요. 선인봉이 보이냐. 선인봉, 만장봉, 자원봉이 보이냐. 이건 옆 바위로, 이거 바위로 올라가야 보일 것 같습니다. 바위를 탔습니다 지금. 야, 꼭대기까지. 어이구, 이거 보기나 옆으로에서 보이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이구 바위인데. 이제 위암이구나. 이게 위암이네. 야, 열라. 이거 바위고. 예? 왜 낭떠러지게? 어이구, 저기 고양이 한 마리잖아. 저기 신고양이네. 어이구, 깜짝거리네. 그러면 옆개들 한번 옮겨서 이렇게 됐네. 이게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가 보이고.
여기서 혼자 올라서 조심조심 갔다가 이게 언제 여기가 이제 오봉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온 겁니다. 5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 그렇구만. 야,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야, 저기 데크가 있구만. 전망 데크. 자, 이쪽에 이렇게 됐네요, 지금. 여기가 이제 신선대랍니다. 신선대 한번 쫙. 신선대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 보죠. 여기가 이제 저렇게 보이는데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서 2020년 5월 22일이죠. 금요일입니다.
해서 신선된가 본데. 이쪽인가 보나? 신선데도 처음 와봐가지고 제가 인터넷만 보다가 하니까 등산객이 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보죠. 올라가니까 또 옆에 봉우리가 저쪽에 위험합니다. 이렇게 있네. 저기 사람이 있구만. 이쪽으로 또 내려가는 게 있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신선단 이게 잡고 올라갔구만. 봉을 잡고 올라가니까 위험하지는 않겠네. 신선단은 그나마 봉이 있어서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봉을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봉이 있으니까 위험하지는 않아요. 봉 잡고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한 손에는 봉을 잡고 올라가자. 위험하지는 않네요. 여기 까지 경사도 35도에서 40도 그 정도로 보고 신선대 봉 중간에 봉우리 이쪽에 봉우리가 있구만. 이쪽으로 하는 게 봉이 있고 가운데 있고 여기도 있구만. 핸드폰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지.
이렇게 됐는데. 야, 낙석 주의. 쫙 올라갑니다. 야, 이게 신선대구만 이게. 평일이라 사람이 두 분 올라가 있군요. 날씨만 좋았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아이고, 이건 걱정. 올라오는 거는 심는 건 아닌데, 심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 저기는 뭐야 또? 코로나 19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됐네 이렇게. 신선대 정상에 저런 것들이 많았구만. 이렇게 됐구만 신선대가. 자,
뵙겠습니다.